아니 나 이거 해볼까 했거든? 저거 재밌어? 효과가 심하다고? 좋아. 뭔데 한번 해보자. 사토리님 뭔가 그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코가 생각하는 음식을 알아맞추자. 오코한테 질문을 해야겠지. 세 개. 부드러운 음식, 파란 음식, 단 음식, 부드러운 음식이니? 맞아요. 아, 나 이해함. 아, 잘못 기억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 이 새끼 거짓말했지? 푸딩. 됐다. 한글로 입력해야 되네? 재밌네. 게임은 재밌다. 억까당해서 빡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게임은 재밌네. 힌트가 일본 기준이라고? 아니 근데 그건 그럴 것 같아. 그 정도야. 녹화형 유튜브. 좋아, 과일. 동그란 뭐야? 과감하게 하자. 천천히. 껍질도 먹는가? 속이 초록색? 속이 초록색인 과일이 있나? 다 마음에 안 드네. 큰 과일. 식감이 단단하니? 한번 물어봐. 오케이, 확실하고. 달콤하니? 단단하지 않은데 달콤하지 않다. 자두나 체리? 껍질이 단단하니? 한 번만 더. 부드럽니? 새콤하니? 자두인가? 아니야, 껍질이 다 단단하잖아? 부드럽고 달콤하지 않고 새콤하다. 레몬인가? 아닌데? 작은 과일이니? 와, 갈수록 어렵네. 어렵긴 하다. 노란색 아니고 겉이 초록색. 수박이니 설마? 아, 그러네. 근데 수박이 왜 새콤해? 아, 달달한 게 구라라고? 야, 어렵긴 하네. 얘가 구라핑을 섞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려움. 채소. 손보다 크니? 뿌리 채소? 겉이 초록색? 확실해? 그치?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 리가 없어. 단단하니? 생으로 먹니? 손보다 크고 뿌리 채소 아니고 단단하지 않아. 초록색은 아니니까. 딸기나 토마토? 동그란 거니? 기억해봐.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고? 잎을 먹니? 딸기니? 아니네. 길다란가? 당근? 당근을 생으로 먹나? 오이? 어렵네. 아, 맞아. 초록색 아니었지? 채소가 어딨어? 우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우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뿌리 채소도 틀렸고, 생으로 먹는다도 틀렸고, 단단한가도 틀렸고. 야, 나와봐. 우엉으로 좀 후두려 맞자. 잎을 먹니? 너딱 걸렸어. 다시 생각해봐. 잎을 먹는 건 아니야. 생으로 먹는가 맛있은가 이런 건뭐 딱히 의미 없을 것 같고. 혹이 노란 채소가 뭐지? 확인해봐. 다 확인해봐. 너못 믿어, 내가. 어느 송도 맞아요? 어느 송도 맞아요? 아닌데? 아니야, 무는 아니야. 겉이 하얀색이 아님. 또 우엉이야? 에이, 설마. 잎을 먹지는 않고 겉이 하얀색 아니고 뿌리 채소에? 아니야, 생강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당근은 여름 채소 아닌가? 당근 여름 채소잖아. 아니? 나 무슨 건물인지 알아야 되는 것 같다.
일단 상점 아니고. 입장료가 있니? 어린이용 있니? 부러지지 마. 미술관? 극장? 박물관? 미술관, 극장, 박물관. 모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뭔 개소리야? 영화관? 극장? 아니야, 어린이용이 아니라 그랬잖아. 영화관은 어린이용일 수도 있어. 너 그거 기억해. 중립? 중립? 여기서 중립? 입장료가 없을 수도 있어. 어린이용은 아니고 일반인이 가는데 경마를 일반인이 가나? 하룻밤을 보낸다고? 일단 은행은 아니야. 아니 진짜 모텔이야? 진짜? 진짜 호텔이야? 진짜 호텔임? 아닌데? 진짜 도박 관련된 것 같은데? 뭐지? 뭘까 도대체? 경찰서? 장난하냐 지금? 하룻밤을 보내는... 아니 근데 틀린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웃기네. 넌 꼭 술 먹고 경찰서에서 항상 보내줘라 새야 키키키키키키. 신나겠네. 다시 쇼핑하러 가니? 하룻밤을 보내니? 형 혹시 그 세존 생명이 확실해? 위험하지? 규모가 크니?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입장료가 있니? 물과 관련 없고. 도박과 관련 있니? 보러 가는 데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쓰는 데도 아니야. 하룻밤을 보내지도 않아. 가서 돈을 쓰니? 들어가서 돈을 써? 음식값? 확실히 말해. 노래방이니?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채소 가게 어린이가 왜 중립이야? 어린이가 채소를 왜 먹어? 애들이 채소를 왜 좋아해? 친구라 그럼? 뒷목이야. 이야 게임이 신박하긴 하다. 궁금하니까 한번 봐보자. 이런 류 게임은 좀 재밌긴 하네. 정말 캐릭터를 봐주지. 자, 나댔습니다. 잠깐 머리 풀려 그랬는데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채소가게 진짜 어지럽다. 아니, 경찰서도 존나 웃기긴 한데, 경찰서는 맞는 말이라서 부정 못하겠고, 채소가게 어떻게 맞추지?